바다의 여정은 저 멀리 태양에서부터 시작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태양. 태양의 내부 온도는 섭씨 1500만 도, 표면 온도도 섭씨 6000 도 정도가 된다. 태양은 적도의 바닷물을 섭씨 30도까지 끌어올린다. 따뜻한 적도의 바닷물은 심해의 차가운 물과 뒤섞이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람은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바람의 마찰력으로 수면의 바닷물이 흘러가고 기울어져 자전하는 지구는 바닷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영향을 미친다. 거대한 바닷물의 흐름, 해류가 시작되는 것이다. 해류를 따라 거대한 먹이 사슬이 함께 움직인다. 여기 누구보다 햇빛 한 줄기가 간절한 바다 생물이 있다. 적도에서 멀지 않은 팔라우 공화국. 해류가 따뜻한 에너지를 품고 극지방으로 향해 가는 길목. 해류는 팔라우 340여 개 섬과 좁은 협곡을 거치며 흐른다. 해류의 온기를 따라 이동하던 어류 중 일부는 협곡에 흘러들어 털을 잡는다. 햇빛이 잘 드는 협곡. 바닷물이 부딪히며 풍부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곳은 물고기들이 쉬기에는 그만이다. 어릴 땐 플랑크톤을 먹는 참치도 이곳을 찾았다. 좀 더 자라면 아기가 전술되듯 다른 물고기를 먹을 것이다. 참치는 입을 열고 유영하며 산소를 넣는데 일생 동안 1억 킬로미터가 넘는 수역을 회유하기도 한다. 해류를 따라가는 참치와 그 참치를 뒤쫓는 어부들. 생존을 위해 어부들도 그렇게 해류를 따라 이동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 적도의 기온은 섭씨 40도를 웃돈다. 피할 곳 없는 망망대해에서 햇빛은 고통에 가깝다. 구름이 몰려드는 것은 순식간이다. 적도의 열기가 계속해서 수증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뜨거운 햇빛을 견디기 힘들어질 때쯤 하루 한두 번씩 쏟아지는 장대비. 따뜻한 해류는 필리핀 7천여 개의 섬과 협곡을 거치며 북쪽으로 계속 이동한다. 협곡을 거치며 속도가 더 빨라지는 해류. 해류를 타고 협곡에 흘러들었던 수중생물들은 다시 해류의 거친 물살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수면 위에서 봤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섬도 해류에게는 큰 장애물이다. 심해를 흐르던 바닷물은 거대한 산이나 다름없는 섬을 만나 수면 위로 솟구쳐 온다. 햇빛을 받은 바닷물에선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섬 주변엔 물고기 떼가 구름처럼 몰려든다. 정어리 떼가 군무를 추는 것은 어딘가 포식자가 나타났다는 신호다. 포식자들을 피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어리 떼. 이 환상적인 장관은 살아남으려는 생명의 강렬한 몸부림이다. 포식자의 정체는
몸길이 70cm 정도 되는 자이언트 트레발리다. 몇 번의 사냥으로 배를 채운 포식자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평화가 찾아든다. 바다 속 거대한 생명의 숲. 기막히게 알아챈 사람들이 낚싯줄을 들이운다. 그런데 그물로 잡으면 간단한 일을 왜 한 마리씩 낚시로 잡는 걸까? 풍요를 이어가기 위해 욕심을 내지 않기로 한 약속이다. 밤이 되면 동물성 플랑크톤이 수면 가까이 올라온다.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다. 물고기들에겐 포식의 기회다. 해수면의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이를 새우나 물고기가 먹으며 먹이 사슬이 이어진다. 먹이가 풍성한 보홀 해협은 고래상어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섬 사이를 오가던 고래상어들이 부쩍 줄어들었다. 세부섬 남쪽 끝, 오슬롭의 작은 어촌 마을 타나완. 몸길이 5m가 넘는 거대한 고래상어가 사람들 가까이에서 유영을 한다. 고래상어를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도 고래상어는 대곁을 떠나지 않는다. 배에서 주는 새우를 받아 먹기 위해서다. Every whale goes. 이빨이 3mm밖에 되지 않는 고래상어는 바닷물을 들이킬 때 휩쓸려 들어오는 새우와 플랑크톤을 걸러서 먹는다. 몸 길이가 18m까지 자라는 고래상어는 현존하는 어류 중 덩치가 가장 크지만 성격은 온순하다. 5년 전 마을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장난삼아 먹이를 주었는데 지금은 수가 늘어 10마리 정도가 계속 앞바다에 머물게 됐다. 적도 근처에서 시작된 해류는 필리핀 북쪽 해상에서 보다 큰 해류로 합류하며 북상한다. 바로 크로시오 해류다. 태평양에는 4개의 큰 해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중 한반도로 향하는 것이 크로시오 해류다.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까지 따뜻한 바닷물을 전하는 크로시오 해류. 해류를 따라 수많은 물고기들이 우리 바다로 흘러온다. 적도 근처에서 시작해 2000km를 넘게 흘러 제주에 다다른 해류. 해류를 따라 끊임없이 물고기들이 올라온다. 따뜻한 바다가 고향인 파랑돔과 범돔도 제주 바다에 도착했다. 바다 속의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멸치떼를 따라온 방어들이 탐색전을 벌이는가 싶더니 이내 공격이 이어졌다. 쫓고 쫓기는 상황도 잠시, 배를 채운 방어들은 곧 사라졌다. 뒤이어 이번에는 삼치떼가 등장했다. 삼치는 따뜻한 해류를 따라 멀리 서해로 이동할 것이다. 대형 어선들은 늘 해류의 길목을 찾아다닌다. 해류의 흐름을 알면 물고기 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어 잡이 준비가 한창인 어부들.
밤이 되고 흩어졌던 고등어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 등불을 담배가 불을 밝힌다. 정확한 순간을 놓치면 고등어 떼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모두 숨을 죽이고 지시를 기다린다. 드디어 때가 됐다. 지름 1.5km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이 순식간에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 고등어 떼가 흩어지기 전에 빙 둘러쳐야 한다. 기다릴 새 없이 바로 그물을 끌어올린다. 순식간에 내려갔던 것과 달리 그물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디다. 고등어 떼가 제대로 걸려들었다. 해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던 고등어 떼를 제대로 포착한 것이다. 저 멀리 태평양 너른 바다를 누벼온 고등어들이 거친 바다에 눈부신 생명력을 과시한다. 오늘 싱싱하게 잡은 고등어는 내일이면 전국 곳곳 식탁에 올라갈 것이다.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다. 태풍이다. 해마다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대부분 해류를 따라 북상한다. 따뜻한 해류는 태풍의 세력을 키우는 에너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바탕 태풍이 물러가고 이른 아침부터 정치만 그물을 들어올리느라 분주하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물이 당겨지질 않는다. 잘 올라오지 않는 그물, 웬일일까? 바닷속에는 불청객이 대거 몰려왔다. 태풍과 해류에 밀려온 노무라 입깃 해파리 떼다.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양이다. 조업은 둘째치고 이 많은 해파리를 처치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었다. 거북이도 꼼짝없이 갇혔다. 해파리는 거북이가 좋아하는 먹이. 하지만 해파리 떼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결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10여 분 만에 거북이는 무사히 그물을 빠져나갔다. 무게가 40kg이 넘는 해파리는 독이 강해서 손으로 들어올릴 수도 없다. 방법은 그물 밖으로 다시 내보내는 것. 어민들은 고기잡이 대신 해파리와 힘겨운 씨름을 한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전쟁이다. 목숨을 부지한 녀석들은 해류를 타고 더 멀리 흘러갈 것이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건져올린 그물에는 죽은 물고기들 뿐이다.
삽지가 여전히 삽지가 많이 줄 텐데요. 해발 때문에 많이 안 오잖아요. 인건비는 고사하고 기름값도 안 되는 현실에 어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간다. 하지만 이맘때 해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물살이 강한 이곳은 돈이 되는 해파리가 밀려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흐르는 물살을 향해 그물을 벌려놓으면 채 10분도 안 돼 묵직하게 해파리가 걸려든다. 기계가 아니면 감당하기도 힘든 작업이다. 진보라색의 기수 식용 해파리는 황해와 중국해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이맘때 해류를 타고 이곳 강화도 해역으로 흘러든다. 특히 이 해파리는 고혈압이나 기관지염에 좋아 귀한 약재나 고급 식재료로 이용되는데 전량 중국으로 수출된다. 8월 한 달 바짝이라면 가구당 돈 천만 원쯤은 벌 수 있어 이곳 어민들에게는 해파리가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10월의 동해 바다, 북쪽에서 차가운 해류가 내려오는 시기다. 찬 해류는 바닷속 환경을 한순간에 바꿔놓았다.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말미잘도 수온이 내려가자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노무라에 입긴 해파리들의 떼죽음이다. 그동안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해파리들은 차가운 수온 앞에서 모두 맥없이 기력을 잃었다. 1년 내내 크루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 동해 바다와는 사뭇 다른 환경이다. 수온이 내려가자 동해에서 자취를 감춘 열대성 어종들이 그물 가득 걸려들었다. 얕은 바다에 정치망을 쳐두고 매일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어부들. 그런데 오늘은 그물에 뭔가 큰 놈이 들어왔다. 삼치, 삼치. 1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삼치다. 그물이 올라오면서 작은 멸치는 빠져나가고 그물 안에는 잔뜩 살이 오른 정갱이와 고등어가 가득하다. 정치망에 갇힌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건져내는 어부들. 감나가는 녀석들이 우선 선택을 받는다. 배에 가장 큰 창고를 차지하는 건 정갱이다. 뜰채 그물이 찢어질 만큼 퍼올리기를 수차례. 기분 좋은 수확이다. 특히
크로시오의 해류가 가장 왕성한 6월에서 9월, 바다는 풍년이다. 이때 어민들은 하루에 두 번씩 그물을 들어올리며 풍성한 계절을 보낸다. 지구 생명체의 80% 이상이 살아가고 있는 바다. 바닷속 해류는 지금 이 순간도 마치 우리 몸을 도는 혈액처럼 쉴 새 없이 전 지구를 순환하며 곳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해류는 살아있는 지구의 뜨거운 동맥이다.